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뭘? 아, 연예인 앞이니까 떨리네. 아, 아닙니다. 저도 떨려요, 너무. 안녕하세요. 문별을 좋아하는 딸을 둔 차남숙입니다. 방 하나가 거의 문별의 짐으로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과하다 할 정도인 것 같아요. 안녕? 자네가 문별인가? 네. 오늘 내 딸이 자네에게 쓴 편지를 가지고 왔네. 편지를 읽어보며 딸이 자네를 왜 좋아하는지, 딸이 꼽은 자네의 매력 포인트가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왔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딸님이 이제 여기를 나오게 된 걸 어머님이 어떻게 허락하신 거예요? 평상시에 저희 딸이 문별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 진짜요?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일본에 콘서트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시즌에 그 여행을 잡았더라고요. 9박 12일 정도 혼자 갔다 왔어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햄스터 나라에서 가장 귀여운 대장 햄치 별이 언니. 언니라는 별을 처음 발견한 건 16년도 9월 무뱅 뉴욕 직캠이었어요. 냉한 표정을 한 골든 햄스터가 레드 리트의 가죽 치마를 입고 걸어오더니 으른거리며 랩을 하는데, 그날부터 제 통장은 언니의 것이 되었어요. 이거 사실이야. 아, 통장을. 통장은 그냥 언니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 그래요? 작게 벌든 크게 벌든 뭔가 이제 일을 조금씩 하는데, 모든 것을 우리 문베리한테 다 올인을 해요. 엄청 많이 사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삽니다. 본인이 번 모든 돈은 덕질에 다 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죠. 아, 그게 보여지나요? 왜냐면 다른 건 저희 딸은 많이 뭐 사치를 부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사치를 부려요. 아, 저에게? 별이님한테만. 아, 사치를 부려요. 앨범을 따님분이 사시잖아요. 그럼 집에 앨범이 똑같은 게 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어떠셨나요? 나중에는 또 구할 수가 없다는 그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걸 많이 사지 않으면 팬이 안 되나요? 혹시 그건 아닌데. 제일 궁금했어요. 아, 그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앨범의 개수가 또 집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저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 그런 게 있군요. 친구가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팬들을 위해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들려주던 문모비라는 컨텐츠의 이름이 콘서트 솔로 무대에서 문모비라고 하나의 곡으로 나오더니 시퀀스라는 영화 컨셉의 솔로 앨범으로 이어져 오기까지, 언니와 같이 걸어왔기에 성장하는 천재 가수 문별이라는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벅차오르는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햄부심이 과해서 우주에 냅다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고 싶다니까요. 혹시 여기 문무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예요? 문무비가 제가 이제 데뷔를 해서 이제 랩 담당이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적었어요. 근데 이제 팬분들께서 노래도 듣고 싶다 이런 어떻게 보면 바람이 많으셔가지고, 저 자체 콘텐츠를 정한 게 문별과 무무의 비밀, 이렇게 해서 문무비 해가지고 노래도 핸드폰을 녹음해서 들려드리고. 되게 자상하시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여기 저한테 이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줬잖아요. 어머님께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 친구인가요? 안 하죠. 언제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숨을 많이 쉬시는. 언제 들어봤지? 진짜? 최근에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받아보고 싶은데요. 아, 진짜요? 오늘 좀 저한테 써주라고 좀 얘기 좀 부탁드릴까요? 이런 표현을 다 써서 어머님께 편지를 써달라.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그건 그래요. 그치? 네. 누가 써주라고 한다고 그건 원하지 않아요. 아, 원하지 않는데 어디까지 말해줄래? 했는데 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자존감도 낮고 스스로를 끝도 없이 깎아내리던 시기가 있었어요. 집에선 방문도 닫아두고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시절에 팬카페에 언니가 올려준 글들을 읽게 되었어요. 내 삶은 생각이 많지만 너로 인해 웃는다. 너란 존재는 내게 상상 이상으로 큰 사랑이다. 너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라. 잘자, 내 꿈꿔. 나랑 같은 마음인 너. 지금의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언니라는 행복을 만나서예요. 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고 언니의 다정함을 닮은 팬들과 친구가 되었고 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더 커졌어요. 사랑받는 느낌을 알려준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준 것도 전부 따뜻하고 다정한 언니에게 배운 행복들이에요. 와. 죄송해요. 그냥 이 편지를 듣고 나는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 근데 저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진짜 당연히 뭐 멤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큰 게 팬분들이거든요. 잘하고 있다, 최고다 이렇게 편지 내용처럼 얘기해 주니까 그냥 이 편지를 들으면서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지나왔던 길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의사보다 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사춘기가 저희 딸은 좀 늦게 왔어요. 뭐 좀 성장한 다음에 왔던 것 같아요. 예.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그리는 아이인데 계속 선풍을 쓰다 보니까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2년이라는 시간을 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게 돼서 의논 끝에 학교를 조금 보류하는 건 어떨까 이제 그런 의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시기 때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그랬던 힘든 시절에 은별이를 네. 만나가지고 잘 만났네요. 그렇죠. 잘 만난 거네요. 아이가 좀 많이 밝아졌죠. 다행. 진짜.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좀. 네. 코로나 이 시기 때문에 무대로 언니랑 소통하며 같이 놀 수 있는 날이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이 시국이 얼른 끝나 직접 만나는 날이 온다면 늘 그랬듯 한 걸음에 달려가서 목청에 터져라 응원을 보낼게요. 영원보다는 평생 사랑하는 만큼 오래오래 그렇게 항상 언니 편에 있을게요. 항메모고 놓지 않을게요. 항메모고 그게 뭐예요? 나 지금 안 그래도 그거 지금 물어보고 싶어. 항상 매일 모든 순간 고마워. 네. 아, 모든 순간 고마워. 네, 그럼 팬들끼리만 그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그쵸. 네. 저도 기억하고 있을게요. 항메모고. 네. 항메모고.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서는 팬분들을 본 기억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직업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힘이 빠져 있는데 지금 오늘 지금 이렇게 어머님을 만나는 이 컨텐츠도 제가 먼저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머님께서 읽어주시니까 그냥 제 마음을 이렇게 토닥여주는 느낌처럼 들렸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생각이 든 게 나중에 그런 콘서트를 해보고 싶어요. 부모님이 됐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명과 같이 올 수 있는 콘서트. 그러면 무조건 누군가는 데려와야 되잖아요.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아이디어가 진짜 반짝반짝하네. 하여튼 항상 놀궁리를 해요. 어떻게 하면은 팬분들이랑 좀 놀 수 있을까?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러니까 팬들이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오늘 네. 좋은 대화, 즐거운 대화 너무 행복했어요. 아 저도 오늘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야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땠어 오늘? 가슴이 뭉클했어. 자상하고 정이 좀 많은 가수인 것 같아. 편지 내용에 있어서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막 따뜻하고 표현을 잘하던데 어떻게 그런 감정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던데 얘 바로 사랑인 건가? 엄마는 그렇게 사랑을 못 줘서 엄마한테 쓸 수 없나? 그건 아닌데 가까이 있고 너무 당연한 사랑이라 그래서 좀 무딘 것 같긴 해.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좀 더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도? 나 행동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노력하는 우리 딸 뭐든지 잘해줘서 고마워. 나도 화이팅! 고마워.